어머나, 정말이네요. 스케일이. 안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요? 네, 어서 들어가보죠. 설레는 마음 안고 걸음을 옮기면 여기도 얼음, 저기도 얼음. 어느 곳을 보아도 청량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와. 와. 진짜 크다. 눈부시게 빛나는 이곳은 바로 얼음 분수 축제입니다. 우와. 진짜 얼음이에요. 키가 큰 얼음 분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우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제가 마치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아요. 겨울 왕국 같은 이곳에서는 달길 닿는 모든 곳이 사진 명소가 된다고요. 아버님,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오늘 새해 기념으로 조금 아이에게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아름다운 눈치를 보니까 좋아요.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들 들뜨죠. 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배가 되는데요. 그런 이곳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어, 뭐죠? 우와. 모두의 우와. 눈길과 함께 마음도 사로잡은 애니메이션. 눈조각. 호로로다. 엘사. 작품에 정성이 녹아든 만큼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곳의 즐거움에 절로 녹아든답니다. 와, 되게 잘 만들었네요. 그렇기에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문화가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이 된다고요. 찜질인가요? 이곳은 그야말로 와. 겨울을 만든 동심 놀이터라죠. 어른들이 더 신났어요. 안 가주지. 울어요, 울어요. 어떡해. 눈으로 즐겼다면 이번에는 몸으로 즐길 차례. 보기만 해도 아찔한 속도가 전해져 오는 얼음 곱슬레인데요. 꽤 긴데요. 어머, 선글라스를 끼시고. 또 타러 가야죠. 썰매 또 타러 갈 거예요. 얼음으로 된 썰매는 처음 타보는데요. 기대돼요. 우와! 우와! 정말 즐거워 보이죠? 와, 진짜 빠르다. 바닥이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매끄럽고 빠르게 내려갈 수 있었어요. 엄청 스릴 있는데요?